특별한 것을 부가 설명을 하면은 속도, 이게 랜카드 속도 하면은 보통 이제 100 메가 비, P, S 이런 게 있어요. 이런 게. 이게 M은 대문자고요. M은 대문자. 다시 100 메가 비트 퍼 세크 이런 단위가 있고요. 이런 단위로 많이 광고를 합니다. 100 메가 광랜. 이게 뭔 뜻이냐? 이게 비트라는 게0 또는 1. 그러니까 이진수로 한 자릿수를 의미하거든요. 한 자릿수 이거 0 또는 1. 그래서 0101로 이루어지니 한 자릿수인데 C 언어 할때 제가 8비트가 1바이트라고 설명을 드렸죠. 그래서 사실상 이건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100 나누기 8 해서 12.5 메가 바이트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메가짜리 게임을 인터넷으로 다운받는다 하면은 100메가바이트짜리 게임을 받을 때 보면 이거 비트 퍼 세크를 바이트 퍼 세크로 착각을 하면은 이거를 100메가짜리 게임을 1초 만에 다운받는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비트가 아닌 바이트로 환산을 하면 12.5라고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. 8 나누기를 하면은. 그렇기 때문에 100메가짜리가 이제 8초 걸린다. 다운로드 받을 때. 네, 그런 의미입니다. 그래서 아까 UDP랑 TCP 할때 설명드렸는데 TCP가 좀더 느리다는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책 오케이 하는 확인 체크 확인을 하는 ACK라고 하는 전문 약자로는 ACK라고 하나 하여튼 응답하는 잘 받았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보내는 것에도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적어도 40바이트는 되거든요. 그래서 40바이트 더 보낼 만큼을 못 보낸다 이런 뜻으로서 조금 더 느리다고 하는 거예요. 이 데이터를 이 확인 데이터를 안 하고 안 보내고 말 그대로 데이터를 보냈으면은 같은 시간에 좀더 보낼 수 있었을 텐데라는 뜻입니다.